안동 MBC 청소년 리포트. 오늘은 우리 땅 독도를 지켜낸 선조들의 이야기를 공연한 독도 인형극 소식을 이강산 안동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만용복과 어부들이 독도에서 일본 어선을 몰아내고 사라진 독도 강치가 무대에 나타나자 어린이들의 눈빛이 똘망똘망 빛납니다. 독도에서의 강치가 살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독도를 더 사랑해야겠어요. 영주교육청은 2월 3일부터 2월 12일까지 영주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형극 '독도야 독도야'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형극은 농산촌 지역 학생들에게 독도의 소중함을 알리고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친근감으로 독도의 소중함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재밌고 유익한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독도 사랑을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형극단 공갈못은 2014년 10월부터 지역 어린이들을 찾아가는 인형극 '독도야 독도야' 공연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얘기하다 보면 독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이 없더라고요. 이 독도에 대해서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작년에 만들게 됐습니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형극을 통해 독도의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고 당당하게 우리 땅임을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형극을 통해서 독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더 재미있고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최근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 방위 백서를 한글판으로 제작해 우리 정부에 전달하는 등 독도 침탈 야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독도에 대한 이해 교육이 어린 시절부터 꼭 필요한 때입니다. 안동 MBC 청소년 기자 이강산입니다.